지난 3월 땅속에 메탄가스가 새어나면서 생긴 포항 도심의 불길이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째입니다. 포항시는 아예 이곳을 불의 정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시추장비 아래 땅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1m 높이까지 불꽃이 타오릅니다. 거의 나. 여기 불. 불은 지난 3월 8일 폐철도 부지에서 관종 공사를 하다 지하 200m에서 천연메탄 가스가 새면서 시작됐습니다. 240일이 지난 지금도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고온 계획을 일부 수정해 불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불꽃 주변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잘 없으니까 이런 게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저도 한 번 정도는 안 오겠습니까? 이거 아들 교육도 그렇고. 메탄 가스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지하수는 불꽃의 열기로 수온이 40도가 넘습니다. 포항시는 조격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스 매장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발굴해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가의 생각을 하고. 폐철도 부지 공원 조성화 사업은 불의 정원을 중심으로 0.7km 구간이 완성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3.6km 구간이 차례대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